นะโมตั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มมาสัมพุทธัสสะ앙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 제5장 모임 품중 성스러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숲에 있는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비구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임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세속적인 모임과 성스러운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세속적인 모임인가? 어떤 모임에서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세속적인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성스러운 모임인가? 어떤 모임에서 비구들이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성스러운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모임이 있다. 이 두 가지 모임 가운데 성스러운 모임이 뛰어나다. 앙구따라 니까야 둘의 모음 제5장 모임 품중 찌꺼기 경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두 가지 모임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찌꺼기의 모임과 정수의 모임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찌꺼기의 모임인가? 어떤 모임에서 비구들이 열이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찌꺼기의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정수의 모임인가? 어떤 모임에서 비구들이 열이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성냄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정수의 모임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모임이 있다. 이 두 가지 모임 가운데 정수의 모임이 뛰어나다.